안녕하세요. 큰세상 약초 TV입니다. 오늘은 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사실 쑥이라고 하면은 종류가 워낙 많아서 어떤 쑥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쑥이라는 얘기 뭐 전부 다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? 맞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약효가 뛰어나고 약향이 아주 좋은 특히 야산 양지 바른 곳에 자생하는 인진쑥에 관한 얘기입니다. 한방에서는 인진쑥을 더위지기라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책에 보면은 이 인진쑥을 사철쑥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죠. 자,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 잎하고 줄기 잘 봐두십시오. 제가 이렇게 뒤적이 가면서 줄기는 어떤 모습인지 또 잎은 어떤 모습인지 향기는 아마 제가 이렇게 뭐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잘 여러분들 관찰해 두시고 혹시 나가시어 필요하시면은 채취하십시오. 약향이 너무 좋고 약효는 아마 깜짝 놀랄 만큼 좋아서 제가 여기서 뭐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. 그 중에서 아주 꼭 필요한 대목만 열거를 해 드리겠습니다. 인진쑥은 국화과의 단연생 아관목이죠. 즉 줄기는 아관목이라는 것은 줄기가 이미 나무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작은 나무, 뭐 쌀이나무 같은 이런 것은 아관목에 속합니다. 겨울에는 이 줄기의 잎은 다 말라버리고 사실 줄기는 살아있다가 봄 되면은 이 줄기에 새싹이 나무에 뭐 순이 나오듯이 그냥 이렇게 돋아나고 있죠. 이러한 쑥은 사실 몇 종류 없습니다. 물론 사철쑥도 이것처럼 겨울에는 잎은 다 말라버리고 밑에 쪽에 쑥이 살아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새순이 나오기도 하죠. 이 인진쑥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은 뭐 음달이나 높은 산에 없습니다. 반드시 낮은 야산, 아주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, 도로 절개지 부분이나 아니면은 산 야산 초입에 반드시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 가시면은 이 인진쑥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. 저는 회원들과 산행하면서 이 쑥이 보일 때마다 채취해서 집에 가져가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. 저 역시도 잎을 채취해서 집에서 잎차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때로는 말려 두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다려서 뭐 거의 장복 상복한다 보면 됩니다. 1년 내내 저는 그 정도로 꾸준하게 먹고 있는 것이 이 인진쑥이죠. 쑥 종류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. 뭐 참쑥, 물쑥, 개똥쑥, 뭐 여기처럼 인진쑥, 사철쑥, 뭐 제비쑥, 황해쑥, 뭐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저도 열거 다 못하죠.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약효가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이 인진쑥입니다. 인진쑥에 얽힌 간단한 얘기를 좀 하고 제가 약효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일본 예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되었을 때 거의 폐허가 되었죠. 뭐 인간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죽고 없었죠. 그럴 때그 황무지에 가장 먼저 싹을 틔운 것이 바로 쑥 중에서 아주 귀한 인진쑥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? 그 정도로 생명력이 대단한 것이 이 인진쑥입니다. 쑥은 한방에서 애엽이라고 합니다. 사실 쑥의 주 효능은 청열작용, 피를 맑게 하고 항염,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성 질환을 아주 잘 다스리죠. 또한 코피라든지 생리불순, 이러한 출혈에도 잘 듣습니다. 즉, 지혈작용이 아주 뛰어난 것이 이 쑥이죠. 그러다 보니 예전에 어릴 때 한방 맞아서 코피가 줄줄 흐르면은 이 쑥을 뜯어서 그냥 콧구멍에 틀어막았고 혹시 손이나 팔에 상처가 나면은 그때도 이 쑥을 쥐쥐어서 바르기도 했습니다. 이 인진쑥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간의 기능을 회복시켜주어 간을 아주 정상 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아주 뛰어나죠. 그러다 보니 황달, 간염, 간 갱화, 피로회복,
눈이 침침하고 붉은 핏대가 서는 이러한 곳에 이 인질쑥은 아주 좋습니다. 그거 외에 제가 말한 소염작용, 뭐 GL작용, 항염항균작용 모두가 뛰어나죠. 그래서 요즘은 이 인진쑥을 귀한 항암약재로 쓰고 있습니다. 그 외에 수많은 효능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간의 기능을 아주 좋게 해준다. 잘 봐두셨다가 인진쑥 활용하십시오.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입니다.